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그냥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3계 6도가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는 이제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실제적인 이 우주가 이 지구라는 땅이 이 세상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라는 우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실제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실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존재하고 모든 나라가 있고 빌딩이 있고 이 세계가 있다. 실체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실제적으로 있는 세상에 내가 엄마 아빠를 인연으로 응애응애 태어나서 원래 있던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와가지고 이렇게 100년도 안 되는 세상을 살다가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즉이 세상과 우주는 그대로 있고 내가 와서 살다가 나만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기 싫은 겁니다. 생사해탈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나만 죽으니까 죽을 때 나만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죽고 나면 자식은 어쩌지? 내 자식들이 가슴 아파 어쩌지? 내가 벌어놓은 돈 이거 어쩌지? 이 세상에서 내가 꿈꾸던 거 이거 어쩌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실체적인 것이라고 느끼니까 내가 그 실체적인 세상에 왔다가 돈을 벌다가 명예를 얻다가 자식도 키우다가 성공도 하다가 이 나라는 존재의 아상이잖아요. 나라는 이미지, 자 이미지를 막 키우면서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집착하고 아집과 이런 것들을 실체화하면서 사니까 이게 내가 진짜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이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나만 죽어. 얼마나 가슴 아프냐? 얼마나 괴롭냐? 남들은 다 살아있는데,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나만 죽는구나.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이 세상이 원래 있는 곳에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몇 년을 살다가, 몇십 년을 살다가 죽고, 내가 죽어도 세상은 그대로 된다? 그게 아니고요. 진정한 방편이에요. 제가 방편이라는 말을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 불교를 공부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 참나라는 말 내지는 뭐 본래 면목이라는 말, 뭐 주인공이라는 말, 이런 말을 막 소스라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불교 안에도 있단 말이죠. 그 해탈열반이라는 말은 또 좋아하고 같은 말입니다. 해탈열반이나 참나나 주인공이나 본래 면목이나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그 차이지. 즉, 진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진정한 나.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도 그랬죠. 부처는 이 마음일 뿐이다라고 했어요. 무엇이 부처냐? 자기 마음이 부처예요.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이 마음이 무엇인지는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한 번도 이 마음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내 몸과 마음을 온이라고 동일시하니까 내 몸과 마음, 수상행식, 색이라는 이 몸뚱이와 수,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색수상행식 온을 나라고 여기는 마음을 오치온이라고 해요. 근데 초기 불교 경전 계속 보세요. 반야심경도 보세요. 반야심경 핵심이 조견 오은계공, 도일체 고액이잖아요.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조견해 보았더니 일체 고통과 액나에서 벗어났다. 고통이 어떻게 하면 사라집니까?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돼요. 초기 불교 경전에서 아나나 몸뚱이는 색오는 몸뚱이는 항상하냐? 항상하지 않느냐? 항상하지 않습니다. 무상하냐?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할 수가 없다. 무상고 무하다. 몸뚱이는 무상고무하고 수상행식도 다 무상고무하다. 끊임없이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 선불교 고구정령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제가 했던 얘기를 여러분도 저게 뭔 소리지? 신기하게 느끼면서 저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실 확률이 높거든요. 맨날 불교에서 듣는 얘긴데도 불구하고 이 오온이 내가 아니다.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수상행식이라는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밥 먹듯이 불교에서 듣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오온이 나라고 아니까, 이 오온을 나라고 알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죽어가는 게 맞다라는 착각이, 망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부처는 곧 이 마음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은 여기서 말하는 오온에서 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수상행식으로서의 마음이 아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수심길에서 말하는 마음은 오온이 아닙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 세상 속에 와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위에, 내 마음이라는 바탕 위에 허공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3계보다 더 크다고도 말할 수 없는 무량수 무량광의 이 광대무변한, 끝도 없는 광대무변한 이 마음, 마음 하나 속에, 즉 내 마음 속에 이 우주가 왔다 가고, 사람도 왔다 가고, 별도 왔다 가고, 지구도 왔다 가고,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다 왔다 가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가 세상 속에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이 우주가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진리를 얘기하면 우리 의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의식으로 갓 닿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출세간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공부는 전부 다 머리로 할수 있어요. 모든 공부는. 아니면 열심히 갈고 닦으면 돼요. 방법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공부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공부, 종교도 다 그래요. 그 종교에서 원하는 기도, 원하는 방식의 기도나 명상이나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 종교에서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든, 뭐, 계율을 지키든, 뭐를 하든, 할 수 있어요. 불교는 이거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도 약간 좀 헷갈리실 텐데요. 불교는 출세간이라고 하죠. 세간의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세간의 방식은 원인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인과죠. 근데 불교는 비인빛과다라는 표현을 써요. 인과라는 것은 뭐예요? 불교는 인과법인데? 인과법이죠. 인과법이라는 건 뭐예요? 중생세간이, 불교는 중생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중생이 왜 깨닫지 못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중생은 이 불이법이라는 중도라는, 불이 중도라는 이 진실을 모른 채 인과 속에서만 쳇바퀴 돌듯 산다. 그러니 육도 윤회 속에서 쳇바퀴 돌듯 살고 있다. 인과라는 그 쳇바퀴 속에서 자승자박으로 스스로 얽어매면서 스스로 그러고 괴로움 받으며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인과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부처는 인도 없고 가도 없어요. 부처는 윤회도 없어요. 윤회에서 벗어난 존재가 부처잖아요. 그것을 벗어난 세계가 출세간입니다. 세간은 전부 다 인과로 움직여요. 열심히 하면 결과를 얻습니다. 불교는 열심히 하면 결과를 얻는 게 아닙니다. 비인빛과라서. 이게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텐데 차차 이제 공부할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불교는 그래서 다른 모든 공부나 종교나 뭐 운동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음악이 되었든 모든 것은 전부 다 열심히 거기서 원하는 대로 갈고 닦으면 결과를 얻죠. 불교는 안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불교 딱 하나만은 불교에서 원하는 수행법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결과를 얻는다? 그게 아니고 이미 되어 있어요. 본래 부처입니다. 사실은 진실이 본래 부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실을 얘기해 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알았다 알았다 네가 못 받아들이면 너희들 수준에 맞춰서 얘기해 줄게, 너희들은 아직 어리석은 중생이야, 그러니 부처님 말대로 얘기하면 부처가 될 수 있어, 이게 더 우리들에게는 효과적으로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사실은 본래 부처다, 이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무위법이라고 하잖아요. 유위조작의 공부가 아니라고 하죠. 불교 공부는 유위조작의 공부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사람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머리 똑똑한 사람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유위조작으로 깨닫는 공부가 아니라 무위법이에요. 무위법. 애쓰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교의 수행은 유의 조작이 많이 들어가 있는 수행은요, 이게 방편이에요. 방편의 수행이에요. 그 방편의 수행이 필요하죠. 중생들에게는 방편의 수행이 필요한데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어가지고는 한 번 그 방편의 수행을 탁 떨치고 한 발짝 뛰어넘지 않고서는 유의조작 안에만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무의법이라는 이 대도인의 길을 한 발 탁 내디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노력 안 하면 그거는 더 영원히 중생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노력해라, 노력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입법이에요. 노력하라거나 하지 말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잖아요. 화두가 뭐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꽉 막힌 상황에 꽉 막힌다는 거는 알겠다도 아니고 모르겠다도 아니고 어떤 아 이 길로만 가면 내가 화두 공부 잘할 수 있구나 그거는 진짜 화두가 아닙니다. 답이 없는 게 방법이 없는 게 진짜 화두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해서 꽉 막히는 거예요. 의식이 분별이 꽉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화두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쓸 수도 없고 저 방법을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화두 수행이 나오기 전에 진짜 화두가 뭐였냐면 조사선의 선의 초기 우리 예를 들어 뭐 조계종 하면 육조 해능 스님을 조계 해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육조 해능 스님부터 시작해서 임제, 조주, 마조, 뭐 황벽 하는 그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걸출했던 대도인들이 탄생했던 그 시기에 그 큰 스님들은 어떻게 공부하신지 아세요? 진짜 화두를 했어요. 유의 조작하는 화두가 아니라 진짜 화두. 근데 어떤 화두가 진짜 화두냐? 법을 확인한 스승이 법을 가르쳐 보여요. 스승이 이게 바로 법이다. 이게 진짜 마음이다. 색수상행식의 마음이 아니라 이게 마음이다. 마른 똥막대기가 마음이다. 이것이 마음이다. 어떤 방식으로 써도 좋은데 자기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 듣고 알겠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저 스님이? 근데 저 스님이 거짓말할 것 같진 않고 이 마이크가 마음이다. 이 컵뚜껑이 부처다. 이렇게 직진심을 해서 자기 마음이 뭔지를 곧바로 가리켜 보이는데 제자는 그 얘기를 들으면 도저히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꿈벅꿈벅 하면서 그걸 머리로 막 이해하려고 했으면 바로 한 대 맞는 거예요. 그게 할과 방이라고 해요. 소리를 빡 지르거나 충격요법을 써서 생각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지금 이게 부처인데 이 부처를 확인해라 여기서. 그런데 생각으로 유의조작으로 막 애써서 알려고 하니까 유의조작으로 애쓰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소리를 뻑 지르거나 한 대 때려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생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이게 왜 부처지를 생각으로 해석해서 답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은 끊임없이 무라고 하든 마른 똥막대기라고 하든 뜨라베 잣나무라고 하든 계속해서 가르쳐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뭔지를. 그러면 제자들은 꽉 막히는 거예요. 꽉 막히는 거. 즉 꽉 막힌다는 건 뭐냐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있으면 꽉 막히지 않죠. 왜? 그 방법대로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인과대로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교를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열심히 갈고 닦으면 어떤 결과를 얻는다 그런 종교다라고 생각해서 수행을 그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면 그거는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방편인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 효과가 있느냐? 우리 분별망상의 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장의 병을 너무 심한 병을 어느 정도 치료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수행만 유의조작하는 수행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야 한다. 결국에는 유의조작하지 않는 진짜 수행하는 그래서 불교 수행을 중도 수행을 길 없는 길이라고 불러요. 길 없는 길이라 그러잖아요. 길을 가르쳐 보이지 않으면서 길을 찾으라 그래요. 그게 화두거든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찾으라 그래요. 온몸으로 버티라고도 하고 머리를 딱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부딪히라고 하고
그냥 그 모르겠는 그 꽉 막힘 속에 그냥 버텨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숭상 큰 스님은 그냥 오로지 오직 모를 뿐 하고, 그 모르겠는 도대체 마음이 뭐냐, 부처가 뭐냐 하는 거기 마음에 꽉 막혀 있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불교는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그 불교 공부가 사실 이런 공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해 안 돼도 아주 좋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건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이해 저절로 이해가 되면 막 그것도 좋은 상황이에요. 내가 이해되는 만큼 이해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도록 길을 쓸 필요 없습니다. 막 노트 필기해서 적어서 외우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으면 돼요.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수많은 어록에 보면 다 뭐밖에 없느냐 하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청정히 하고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이 생각도 하지 말고 저 생각도 하지 말고, 수행 잘하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못하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깨달으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깨닫지 않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그냥 듣기만 해라. 그래서 언하대오라고 그래요. 말끝에 깨닫는다. 이 선의 전통입니다. 말끝에 깨닫는다. 이게 선의 전통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함경 니까야를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하면 법문을 해주셨죠. 아함경 니까야에 보면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고 항상 그 구절이 나와요. 이 법문 끝에 몇 명의 제가 신자가 아나함과를 증득했다. 또 몇 명의 제가 신자가 아라함과를 증득했다. 또 어떤 스님이 아라함과를 증득했다. 딴 거 안 시켰거든요. 부처님 질문한 거에 답변, 법문만 들었을 뿐인데 바로 말끝에 아라함과를 증득했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500명의, 제가 옛날에 읽었던 그 기억에 500명의 도적 때였나? 그분들이 귀의해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500명이 동시에 아라함이 됐어요. 저는 옛날에 이 아함경을 보면서 역시 경전은 이게 뻥이 많구나, 거짓말이 많구나, 어떻게 법문 듣고 이렇게 바로 막 깨닫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것도 막 몇십 명이 깨닫고 막 제가 신도님들이 법문 듣다가 막 바로 깨닫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부처님 당시의 전통이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부처님 당시에 무수히 많은, 어디 뭐 논문 같은 걸 보면 몇백 명, 몇천 명이 깨달았다 그래요. 출제가 막론하고, 출제가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누구든 깨달았단 말이에요. 남자만 깨닫고 여자 못 깨달았다? 없습니다. 아니, 불이법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데 남자 여자라는 분별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자다 남자다라는 거는 사실은 목전에 있을 때, 이 법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 없어요. 실제가 여러분은 남자거나 여자가 아니에요. 사실 이 법의 자리에서는 생각을 일으키면 그때 내가 남자야 여자야 라는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본성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어느 건 알아듣겠고 어느 건 이제 알아듣지 못하겠는 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괜찮다는 거예요. 몰라도 괜찮다. 그냥 어떤 마음이면 되느냐? 마음을 열고 들을 자세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불교를 공부했던 지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불교는 이런 거야 라고 탁 정해놓은 게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고집하지 말고, 그거 쥐지 말고, 그거를 가지고 설법을 재단해서, 아, 스님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은 맞네, 저런 말은 틀리네,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게 이제 좀 제가 좀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스승이 바른 스승인가를 알아보기 전까지는 판단해야죠. 판단해서 내가 믿을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잘. 그러나 내가 정말 스승을 만났다면 거기 그냥 귀의해야 됩니다. 귀의.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내려놓고 공부해야만 공부가 발전이 있어요. 진도가 나가요. 안 그러고 자기 아르마리 가지고 이 견해를 쥐고 있으면서 잣대로
내 잣대를 가지고 저게 맞느냐 틀리느냐 저 말은 맞고 틀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30년, 50년 허송세월을 보내요. 한 가지 말 하나에 걸려가지고 그거 소화되는데 30년 걸린다니까요. 정말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저 스님 다 좋은데 나는 저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저 스님은 다 좋은데 윤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건 나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건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소화될 때까지 30년이 걸릴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이 원하면 윤회가 있다라는 것을 납득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윤회가 없다라는 것도 납득시켜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납득한다라는 것은 허망한 관념이에요. 실제 과학에서도 논문을 쓰면요. 이걸 되는 쪽으로 논문을 쓸지 안 되는 쪽으로 논문을 쓸지 내가 그 결론만 내고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 되는 쪽으로도 무수히 많은 증거들을 만들어서 논문을 쓸 수 있고 안 되는 쪽으로도 무수히 많은 이걸 수집해서 논문을 쓸 수 있답니다. 논리라는 것이 그렇게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왜? 논리라는 건 다 허망한 자기 망상 분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이제 세간에서도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법의 자리에서는 논리, 생각 다 분별 망상이란 말이죠. 아까로 다시 좀 돌아가서요. 내가 세상에 와서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내 마음 가운데 왔다가 간다고?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야 방구야.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진리는 머리로 이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진리에 대한 힌트를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그냥 망상을 부려본다면 진리에 대한 힌트를 이 우주법계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감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깨달을 수 있는 그 이해할 수 있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이해될 수 있도록 이 법계에서 장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망상을 부려본다면 실제 그런 게 어디 있겠나마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어젯밤 꿈을 꾸셨습니다. 꿈을 꿀 때 내 마음이 그 꿈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펼쳐냈죠. 그죠? 내 마음에서 이걸 예를 들어 몽중의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보겠어요. 꿈속의 의식, 내 마음이라는 이 의식이라는 마음 하나가 꿈을 펼쳐냈어요. 지난밤에 꿈속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경쟁자도 있고 회사도 있고 빌딩도 있고 지구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어요. 우주 전체가 꿈속에서 촥 펼쳐졌고 그 속에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전쟁도 있고 모든 이야기가 막 펼쳐져요. 근데 그 꿈 전체 그런데 사실은 그 꿈 전체가 나죠. 내가 꾼 꿈이잖아요. 내가 펼쳐낸 꿈이죠. 그런데 꿈속에서는 이 꿈 전체가 나라고 얘기하면 꿈속에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꿈꾸는 동안은 꿈꾸는 나만 나라고 생각해요. 꿈속에서 남들이 있잖아요. 너가 있고 세상이 있고 우주가 있고 별이 있어요.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꿈속에서는 야 이거 꿈이야. 근데 무슨 꿈이냐? 너가 꾸는 꿈이야. 이 온 우주가 아니라 네 마음 하나야.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네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지금 네 몸뚱아리, 네 마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마음 하나가 이 세상, 이 우주 전체를 만들었어. 나도 너야.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야. 동체 같은 몸이야. 별, 구름, 바람, 빌딩 전부 다 네 마음 하나가 만들었어. 그게 내 마음이고 오로지 한 마음이야. 일심 오로지 한 마음이야. 마음 하나가 이 우주 전체를 만들었어 얘기하면 꿈속에서 그 꿈꾸는 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나? 여기 네가 있고 제가 있고 제가 나를 공격하고 있고 나는 지금 이 집을 살려고 막 길을 쓰고 돈을 모으고 있고 이 세상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전체가 내 마음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무리 꿈속에서 아니다. 이 우주 전체가 네 마음이다. 네 마음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 이 세상을 네 마음이 만들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안 믿습니다. 꿈속에서는. 근데 너무나도 간단하게, 너무나도 심플하게 꿈에서 딱 깨자마자 굳이 설명해줘야 믿습니까? 설명해줄 필요가 없어요. 법문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 꿈의 진실에 대해서 대본에 알아요. 그냥 저절로 알아요. 아, 꿈이었구나.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었구나. 악몽을 꾸다가도 꿈에서 딱 깨자마자 아이고 다행이다. 대본에 아닐까요? 여러분, 어젯밤 꿨던 그 꿈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 꿈은 지금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을까요? 어젯밤에 꿈속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 지금 거기서 계속 살고 있을까요? 어젯밤에 꿈속에서 내가 막 돌보고 있던 그 자식, 내가 꿈에서 깨어나서 꿈에서 나왔으니까 그 자식은 지금 울고 있을까요? 밥도 못 먹고? 아니잖아요. 이것과 흡사하다. 꿈을 보면 이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힌트처럼 감을 잡을 수가 있을 어떤 비유로서 아주 좋은 비유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깨어나고 나면 동체 대비심이다. 온 우주 전체가 동체 한몸이다. 산하대지가 현진광이다. 하나의 내 마음빛이 산하대지 전체를 나툰 것이다. 일직일체 다직일이다.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일미진중 함지방이다. 한 티끌 속에 우주 전체가 전체를 머금고 있다. 이런 얘기 못 믿어요. 일체 의심조다 이런 말 못 믿어요. 일체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나왔다. 어떻게 믿습니까? 이 온 우주 전체가 내 마음 하나라니까요. 이 못 믿어요. 절대. 깨어나기 전에는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꿈속에서는 꿈에서 내가 있고 너가 있다라는 걸 진짜라고 느끼듯이. 그런데 진실은 너가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잖아요. 불이법이잖아요. 둘이 아니잖아요. 둘로 나뉘는 건 어디에도 없는 게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속에서 스님이 나타나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꿈에서 깨어나라고, 꿈에서 깨어나면 지금은 너가 이 몸, 이 꿈속에 있는 이 몸이 너라고 착각하니까 이 몸이 죽으면 네가 죽는 줄 알고 괴로워한다. 이 몸이 난조하니까 내가 돈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벌려고 막 욕심에 혈안돼 있고 남들이 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꿈속에서는. 근데 남들이 욕하는 거에 막 상처가 되어가지고 평생을 막 원한을 가지고 이러면 산다. 그거 다 웃긴 일이다. 그냥 꿈이다. 꿈. 거기 집착할 필요 전혀 없다. 온갖 법문을 한단 말이에요. 꿈속에서는 아무리 법문을 해도 신뢰가 있으니까, 스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듣기는 듣는데 확연하게 내가 깨달아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꿈속에서는. 깨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모를 뿐이에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결코. 그러나 그 법문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난 도저히 못하겠어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아 이제 맨날 듣던 얘기가 너무 쉬운 얘기 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그게 양극단에 치우치는 마음이거든요. 현해상과 관문상이라고 불러요. 너무 어렵다 하는 생각 현해상 이렇게 부르고, 너무 쉽다 하는 생각 관문상. 맨날 듣던 얘기야 뭐 또 저 얘기하네 이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또 이건 내가 아는 거고 저건 모르겠고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건 그럴싸한 소리야, 이건 공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적어도 불교 공부는. 왜 그러냐면요, 왜 이 얘기를 강조하느냐면, 불교 공부는, 법문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 머리로 가닿을 수 없는 것, 분별로 가닿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 스님들이, 저도 대학 다닐 때 큰 스님들이 막 주장자 이렇게 들고 쿵쿵쿵 내려치고 오늘 법문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보고 정말 불친절하고 저게 무슨 법문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욕을 했어요. 나중에 많이 참회했습니다. 내가 모르니까, 내 안목이 안 되니까 그걸 그냥 무시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아주 좋은 자세는 모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를 뿐 하면 됩니다. 근데 언젠가 내가 저 소식을, 저 얘기가 뭔지를 내가 확인하고 말겠다. 언젠가 꿈을 깨고 말겠다. 이 망상 분별의 꿈에서 깨어나고 말겠다 하는 강력한 발심만 있으면 된다. 이게 공부 방법이에요. 금강경에 어떻게 수행해라 하는 내용 나옵니까? 반야심경에 어떻게 수행하세요 하는 내용 나올까요? 염불 몇 시간 하십시오? 독경은 몇 시간 하십시오? 좌선하고 앉아서 몇 시간을 어떻게 해서 하십시오? 이런 얘기 잘 안 나오죠?
근데 금강경에 뭐가 나오느냐면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는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깨닫느냐? 어떻게 하면 아, 인 중생 수사상을 깨뜨릴 수 있느냐?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가 바로 최고의 깨달음을 내가 얻겠다라고 마음을 바란다 이거거든요. 발보리심 이 소리거든요.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해서 핵심은 내가 발보리심 보리는 깨달음이에요. 보리심 깨닫겠다라는 마음을 바라는 것.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발심이라고 그래요. 발심. 이 공부는 마음 공부라고 하잖아요. 몸 공부가 아니에요. 몸으로 오래 앉아있는 거 잘한다고 공부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유명하잖아요. 선사 스님들끼리 오랫동안 자선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옆에서 거울을 갖다가 막 갈잖아요. 스님 왜 그러시냐? 나 이 거울 만들라 그랬다. 아니 그 돌을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야 너는 이 멍충아 앉아있는다고 좌선한다고 부처가 되느냐? 좌불 앉아있는 부처를 흉내내가지고 너가 부처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혼낸단 말이죠. 그렇다고 좌선 안 하면 부처가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좌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다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수행의 본뜻이 뭔지를 알고 불의 중도가 뭔지에 대한 안목이 쓴 채로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불지견을 가지고 공부하는 바른 불지견을 가지면요. 염불을 해도 좋고 다라니를 해도 좋고 옴마니 밤매물을 해도 좋고 좌선을 해도 좋고 경행을 해도 좋고 설거지를 해도 좋고 청소를 해도 좋습니다. 모두가 수행하는 게 없어져요. 근데 바른 안목이 없으면 10년을 앉아서 참선을 잘해도 올바른 수행이 되지 못해요. 30년, 50년을 참선해도 깨달음에는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정견의 안목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열린 마음 그리고 마음으로 발심을 하는 게 진짜 선 공부이고 진짜 선 공부를 다른 말로 마음 공부라고 불러요. 마음으로 하는 공부라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공부면은 108배, 3000배 뭐 이런 걸 잘하거나 오래 앉아있는 걸 잘하는 사람이 더 유리하겠지만 이건 몸 공부가 아니니까 그게 더 유리하다라는 보장이 없다 하는 겁니다.